언젠가 만나자던 너와 나의 약속. 뚜아에모아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뚜아에모아는 이필원 가수님과 박인희 가수님께서 활동한 걸로, 혼성듀엣으로 활동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곡도 외국 곡을 개사해서 부른 곡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포크 음악 우리 선배님들의 노래를 요즘 제가 조금 스스로 공부하면서 되짚어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런 곡들을 그리워하셔서 골라봤습니다. 약속을 원 버전으로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 만나자던 너와 나의 약속. 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필원, 박인희, 위대한 우리 선배님들 노래
당시의 노래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7080 이런 노래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K-POP이 세계를 석권한 K-POP이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곡들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속.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고 싶어서 가급적 약속을 하는 걸 참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네, 이렇게 뭐죠? 번개처럼 야, 예, 지금 우리 동해 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 코로나 시대라서 네, 꼭 어디를 누군가를 찾아뵙거나 할 때는 전화를 꼭 하고 네, 찾아가게 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언제 밥 한번 먹어, 뭐 언제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약속 지나가는 말로 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네. 여러분들 무심하게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무심하게 그런 약속들을 뱉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셔서 너와 나의 약속, 하늘처럼 푸르르게 살자 하던 그 약속을 했던 여고 동창생들 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 하늘처럼 푸르르게 살고 있겠죠? 그리운 노래 두아에모아의 약속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르르르 미라TV 박미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